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맥스코트 보시면, 이제 도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단추 구멍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옷을 다 뜨고 나서 단추 구멍을 만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서님이 이렇게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단추 구멍 뜨면서 내기 되게 귀찮고, 특히 바늘이 굵은 경우는 단추 구멍 잘못 내면 구멍이 엄청 커져서 단추 채워도 풀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별도로 굵은 실을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 실로 뜬 거를 단추 구멍을 낸다라고 하면 이 실에서 그 모헤어만 한 가닥 건져 잘라내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요실만 면사만 건져내서 만들거나 그렇게 이 실에 사용된 실을 하나 건져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표가 잘안 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구멍을 단추 구멍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찔러주세요. 되게 간단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 뭐두 단이나 세단 정도 이렇게 몇 바퀴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이 굵어서 표가 확 나는데 같은 실로 하면 표가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에서 묶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작다 하면 또 위에도 이렇게 하는데 맥스코트는 이제 10mm잖아요. 그래서 위에까지 안 해도 그냥 구멍이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드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우리 구멍 만드는 거 되게 귀찮고 또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디건들도 이런 식으로 단추 구멍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숄칼라 가디건 단추 구멍 내는 방법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이 영상을 한때 묶을게요. 그래서 뜨면서 조금 단추 구멍을 작게 내는 방법이죠. 숄칼라 가디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해서, 뭐, 바늘 굵기나 실 종류에 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단추 구멍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단추구멍 만들 위치는 표시해뒀고, 도안에 보시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뜨기 2코 부분에서 할 건데, 먼저 이거는 좀 작은 단추를 달아줄 거라서 단추구멍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뜨기 2개를 같이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서 여기 사이에 보면 그냥 실 있죠. 이 실을 끌어올려서 그냥 안뜨기를 하나 더 뜨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안뜨기 두코 무늬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제 무늬 계속해서 뜨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아주 작게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단추 끼우고 하면 좀 커질 텐데, 이 정도만 해도 단추 구멍은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